자주국방의 마지막 미침표는 우리 기술로 만든 핵잠과 핵보유다. 반드시 해야 하는 마지막 숙제다. 핵잠수함은 추적이 힘들기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무기입니다. 군사력을 강화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15,000톤 전략원잠 내척 이상은 돼서 북극 등 전 세계에서 활동해야 함.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유를 한번 봅시다. 한국이 핵무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논란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핵무장에 필요한 필수 조건들을 빠르게 달성하는 중이라고 해외의 신들은 한국의 국방력 증강을 발빠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한국이 미국과 진행하는 협약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한국이 미국과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핵무장과 매우 밀접한 일들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5월 23일 한국은 한미미사일 사거 리지침 폐기로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8월 13일 유도탄 잠수함 SSG로 분류되는 도산 안창호함을 건조했습니다. 또 8월 27일에는 미 우주군과 우리 공군이 우주군에 관련한 협약을 맺고 미사일 유도에 필요한 위성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9월 2일에는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의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 한국은 핵무장을 목표로 군비를 확충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중국, 대만 등 우리 주변국들의 의심이 대단히 큽니다. 일례로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젠 대변인은 한국의 SLBM 보도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이를 중국이 해당 내용을 대서특필할 정도로 한국의 SLBM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SLBM이 동북아 군사구도를 뒤흔들 만한 무기라는 사실도 인정하면서 돌려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동북아 전체, 아가 전 아시아가 한국으로 인해 격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진짜 핵무장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략원자력 잠수함의 부재를 제일 큰 문제로 꼽는데요. 설령 미사일이 있더라도 장기간 수중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적에게 미사일 세례를 쏟아 부을 수 있는 전략원잠이 없다면 핵무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앞으로 건조해야 할 전략원자력 잠수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잠수함이 전략무기로 취급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에 핵잠수함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이전까지 잠수함은 분명 강력한 무기였으나 극도로 불리한 판세조차 완전히 뒤바꿀 만한 전략무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잠수함으로 영국 해군의 봉쇄선을 돌파해 세계 각지에서 영국으로 물자를 수송하던 영국의 호송선단을 공격했습니다. 이를 무제한 잠수작전이라 하는데 이로 인해 영국은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후 영국군은 홍내와 대장교물, 소나 등 대잠장비들을 하나둘 개발하며 잠수함의 위력을 급감시켰습니다. 당시의 잠수함은 전장의 판세를 뒤흔들 비장의 카드이긴 하지만 판세 자체를 뒤엎을 게임 체인저가 되지 못한 것이죠. 이는 잠수함의 성능이 훨씬 향상된 2차 세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해군의 V보트들은 해군 제독 데니츠가 고만한 울프팩 전술을 사용해 영국과 미국의 호송선단을 유린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뉴욕 앞바다까지 진출할 정도였으며 물류가 끊긴 영국은 물자와 식량 유통을 배급제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경항모를 이용한 해상 초계활동과 구축함의 증편에 따라 독일의 잠수함대는 대서양에서 쫓겨나 북해와 발트해로 밀려났습니다. 결국 폭격에 시달리다 항복하는 처지에 내몰렸는데요. 그 결과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 잠수함으로 전황을 바꿀 수는 있어도 승패를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척의 잠수함이 등장하면서 이런 편견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호가 건조된 것인데요. 노틸러스호는 원자로를 이용했기에 이전까지의 잠수함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전력으로 사실상 무제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었기에 기존 잠수함의 단점을 모두 극복했다고 여겨졌는데요. 일례로 이전까지 잠수함에서는 흡연이 불가능했으나 공간이 넓고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노틸러스에서는 흡연실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강철관짝이라고도 불리는 좁디 좁은 잠수함에서 담배조차 피지 못하던 장병들에게 이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신의 잠수함도 게임체인저급 무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노틸러스호는 공격원잠 SSN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공격원잠에는 SLBM을 발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더 빠르고 더 오래 잠수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존 잠수함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군사학자들이 역시 잠수함은 절대 전략무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급 전략원잠이 1960년 7월에 세계 최초로 수중발사 SLBM 유재M 27 폴라리스 발사에 성공하면서 이들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잊혀졌습니다. 그저 전술무기 비대칭 무기에 지나지 않던 잠수함이 강대국들의 세계 전략을 좌지우지하는 최중요 전략무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략원자력 추진 잠수함 SSBN은 단 하나만으로도 강대국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역시 전략원잠이네요. 바로 러시아 해군이 운영하는 아쿨라급 전략 잠수 중순양함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나토명에 따라 흔히 타이푼급이라고 부릅니다. 수중 배수량이 무려 48,000톤에 달합니다. 전장 172m 폭 23m로 무려 20발의 R-39 SLBM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각 미사일마다 10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잠수함 한 척으로 무려 200개소의 핵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탄두 200발은 한 대륙을 끝장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강력한 잠수함은 현재 전략원잠의 표준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오하이오급입니다. 오하이오급 자체는 1980년대 취역한 구식함이지만 그 규모나 성능에서 아직도 대적할 만한 잠수함이 없습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전장 170m, 폭 12m 수중배수량 18,000톤의 거함이며 8발의 450킬로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발사 가능한 미사일은 트라이던트 11D5 미사일을 무려 24발이나 탑재할 수 있습니다.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의 수는 192발로 아쿨라급보다 떨어지지만 닭탄두의 위력이 아쿨라급에서 쓰는 R-39 SLBM 탄두의 3배가 넘기 때문에 훨씬 막강한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트라이던트 미사일 대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순항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SSGN으로 쓸 때는 무려 154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의 탑재가 가능합니다. 프랑스의 르트리움 탄급의 14,000톤 영국의 뱅가드급 잠수함이 16,000톤의 수중 배수량을 가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는 돼야 진짜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군사무기를 좀 안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번에 취역한 도산 안창호급 정도로는 절대 전략원잠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4,000톤짜리 디젤 잠수함으로는 사거리 10,000km의 대형 SLBM을 많이 실지도 못하는 데다 원자력 잠수함으로 개조할 경우 그마저도 심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잠수함 및 원자로 기술의 발전 속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형 잠수함을 처음 건조한 것은 1992년 장보고급 2번함인 이천함입니다. 그마저도 외국에서 부품을 받아 국내에서 겨우 조립한 것이었는데요. 잠수함의 규모 역시 1,400톤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수년 뒤인 1998년 일본이 4,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오야시오의 배치를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은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도 성공한 적 없는 잠수함 수출을 달성했으며 4,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 배치 2의 발주와 건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아직도 4,000톤급 잠수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2030년이 오기 전에 일본을 역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원자로 기술이 없던 대한민국은 캐나다와 영국 회사의 원자로 건설을 맡겨 1983년에야 월성원전 1호기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원자로 수출국이자 4세대 원자로 개발을 선도하는 원자로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현대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사용하는 각 경수로운 원자로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생각하는 SSBN인 전략원잠은 ICBM급 SLBM만 제때 완성된다면 최소 10,000톤에서 최대 15,000톤급 전략원잠을 건조하고 전력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지금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서해에 맡은 수심이 잠수함의 크기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입니다. 한국의 제약이 하나둘 풀린 만큼 사거리 10,000km 이상 되는 SLBM이 개발되고 한국형 전략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하루빨리 발표되길 바랍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논란이 잠수함은 해변에서 아주 위협적인 무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수함을 전략적 무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는 무지에서 나온 주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 정도 풀어주고 자료 줄 때는 미국은 이미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원잠 최소 3기는 있어야 항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아직 1대 출고 후 위틈 4000에서 5000톤 3대 건조 중 장거리 미사일 가능하도록 쉽기 필요 다음 원자로 추진. 잠수함 계획 톤수 업 장거리 미사일 용도 구경 소음. 최소화 먼 훗날 모 미사일과 같은 구경 필요 1만 톤급 필요. 핵잠은 기본 15000톤급 이상은 돼야 쓸만하고 항공모함은 8만 톤급 이상은 돼야 적들에게 공포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핵잠은 기본 10개 정도 운영해야 그 누구도 깝치지 않을 거인. 동북아 전체 아가 전 아시아가 한국으로